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안동댐 원수의 수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안동댐 중앙부에서 수심별로 세 곳에서 물을 떠 42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. 그 결과 유기물질 수질 지표인 총유기탄소가 생활환경 기준 2등급으로 조사돼 3등급인 해평취수장과 4등급인 매곡원수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카드뮴과 비소, 납, 크롬 등 유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철의 검출 농도는 매곡원수의 8분의 1, 망간의 검출 농도는 11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고 대구시 상수도 본부는 설명했습니다.